다음 주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연일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. 김태형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두고 오히려 중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란 얘기냐며 한미가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데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확장 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.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소회를 전하며 자화자찬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. 이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것은 또 수정하고. 한편 윤 대통령은 모레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용산 어린이 정원을 임기 내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JTBC 김태영입니다.